러시아가 크림 대교를 방어하기 위해 여객선 등 여러 척의 배를 침몰시켰다는 뉴스가 얼마 전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을 막으려고 보호 장벽을 세운 건데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20여 년 전 필리핀이 고의로 좌초시킨 폐군함의 존재도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선박이 본래 용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선박의 이색 활용을 알리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큰 발자취를 남긴 왕 회장, 바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입니다. 2023년 러시아는 배를 침몰시켜 전쟁의 도구로 삼았지만 1984년 정주영 회장은 배를 가라앉혀 건설과 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했는데요. 정 회장은 사업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비범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유명하죠. 엉뚱해 보이는 발상에 모두가 머뭇거릴 때 이봐 해봤어 하며 일단 밀어붙였고 결국은 보란듯이 성공한 사례가 여럿 있는데요. 1984년 서산 간척 사업 때 유조선을 이용한 물막이 공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 회장은 가난한 농사꾼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땅과 씨름하며 보냈기에 땅에 대한 애착이 유달리 강했습니다. 그래서 없던 땅을 만드는 간척 사업에 큰 의미를 두고 서산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총 연장 6,400m의 A지구 방조제 공사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270m 길이의 물길이 문제였습니다. 초속 8m에 달하는 급류에 바위덩이나 철사로 엮은 돌망탱이까지 쓸려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기존 공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 정 회장은 고철로 쓰려고 울산에 정박해 놓은 22만 6천 톤급 유조선을 떠올렸습니다. 길이 322m에 달하는 이 대형 선박으로 물살을 막은 뒤 틈새에 성토물을 투입하면 단기간에 끝막이 공사를 마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기상천외한 이 아이디어는 기술진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1984년 2월 25일 국내외 보도진이 몰려든 가운데 조유의 유조선 공법이 실현됐습니다. 선박이 정해진 위치에 자리한 순간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덤프트럭이 일제히 성토물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현대건설 임직원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침 물때를 이기지 못한 유조선이 방조제 멀찍이 떠내려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낙담하며 한숨만 내쉬고 있을 때 정 회장은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 배가 떠내려갔으면 다시 예인선을 불러 유조선에 물을 가득 채워서 더 깊이 가라앉히라고. 이런 불굴의 의지로 공사는 재개됐고 유조선이 거센 물살을 막아내는 가운데 방조제가 완성됐습니다. 이 서산 간척 사업으로 서해안 지도가 바뀌며 약 16,000헥타르, 우리나라 국토의 1%가 늘어나는 기적 같은 과정을 지켜본 우리 국민은 경탄과 함께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